한복 한 시간 정도. 아, 시청자 여러분, 바보 온달 평강공주 전설이 서려 있는 온달 산성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세트장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충청북도 단양군 또 어디더라? 영춘면 온달산성. 하늘 쪽에 이렇게 멋지게 지어 놓은 그 옛날에 영화 촬영을 했다고 이러던데. 자, 영화 촬영을 했지만은 말 그대로 세트장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광 자원화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충북의 그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이렇게 되겠죠. 단양군 영춘면 늘 본과 같아라 이래서 영춘 막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제법 큼지막한 온달산성 올라가는 길에 지금 주변에 풍경을 좀 둘러보면서 왕복에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깨비가 걸음이 좀 빠르기 때문에 막 올라가는데 20여 분, 내려오는데 막 10여 분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그 산골짜기에 멋있는 관광 자원이 또 이렇게 숨어 있는 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여기는 충청북도 온달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여기가?
옛날에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백두대간 소백산이 나오는데 거기를 경계를 해가지고 한때 신라와 고구려가 아주 맹렬하게 대치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백두대간 남한강변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성을 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어디냐 청산 동강 쪽에도 가면은 고성산성이라고 있는데 남한강을 창폐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개고생. 옛날에 여기를 고구려 병사들이 뭐 먹을 것도 짊어지고 올라가고 막걸리도 짊어지고 올라가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은 시설이 돼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온달산성 올라가는 길이 진짜로 개고생이네. 오메. 에이. 아이고. 온달산성 올라갔세. 20분. 옛날에 저쪽에 영주 넘어가는 쪽에 거기를 경계로 어디지 풍기 넘어가는 쪽에 큰 산이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쪽은 신라요, 서쪽은 백제요. 이래가지고 한때 치고받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가만 있어봐. 올라갔다 못 가게 하면 어떡하지? 하, 현금 내고 들어가야지 뭐. 오메, 개고생. 개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온달산성. 아이고 바보 온달 평강공주. 자, 옛날에 여기 각종 생필품을 짊어지고 고구려 병사들이 핵객되면서 올라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망이 좋은 곳에 이렇게 남한강 줄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하면은 낯선 자들이 떼목을 몰고 내려가는지 또 강길을 따라서 그슬러 올라가는지 다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도깨비가 이렇게 보니까
유리한 위치 아주 요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가 입장료 받는 데인가? 아이고, 개고생이로세. 오늘 온달산성 올라가 남한강을 내려본 아침부터 과절령을 사북에 과절령을 넘어서 상동에 식동리를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개고생했는데 오메 심터구나. 맷불이가 벌써 14분이나 올라왔네. 오메. 에이. 여기서 일단 잘라야지. 아이고, 개고생. 오메.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